가족들의 눈물을 뒤로 한 채 막막함과 두려움 속에 부대로 들어갔던 이병 모습. 이제는 옛말이 됐습니다. 이병 장병과 가족들이 함께 즐기는 새로운 이병 문화를 장진아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군에 첫 발을 내딛는 논산훈련소. 짧게 깎은 머리를 한 아들이 어머니를 업고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널찍한 등에 업힌 어머니는 대견스런 아들 모습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립니다. 오고 싶어요. 다시 한번 오고 싶네요. 군대를. 우리 들어갈 때 이런 이벤트도 없고 정문에서부터 이렇게 포근하고 편안하게 해주니까 참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달라진 이병 문화를 보며 가족들도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 투어 던지기를 하고 가족들과 기념사진도 찍으며 군입대의 추억을 남깁니다. 사랑해 아들. 의장대의 늠름한 동작에 박수갈채가 터져나옵니다. 신나는 노래와 댄스 공연이 입대하는 장정들과 가족들을 맞이합니다. 부모님의 환한 모습에 입대하는 아들도 마음이 놓입니다. 오히려 신이 나네요. 이런 일이 되게 있다니 하면서 신이 나고 우리 아들은 내일 아침이면 오늘 얼굴하고는 달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살면서 불효만 해왔는데 오늘 여기 군대 오니까 마음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잘 해내서 더 좋은 사람 돼서 오겠습니다. 트럼펫 퍼포먼스, 카페라 공연, 비보이 팀의 댄스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는 긴장된 마음을 풀어줍니다. 입소식에 함께한 정책 기자단은 확 달라진 입영식을 보면서 밝고 건강해진 군문화를 실감합니다. 아까 보니까요. 집에서는 좀 우울했는데 와서 보니까 좀 행복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가 확산돼서 우리 대한민국이 밝은 사회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병 문화제를 직접 보고 나니까 떠난다기보다는 온 가족이 같이 즐기는 하나의 축제라고 생각해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해마다 13만 명의 장정들이 입소하는 육군훈련소. 이병 장병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가족 친구들과 헤어집니다. 앞으로도 민관군이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축제 같은 이병 문화를 즐기며 입대한 청년들은 이제 더 멋지고 당당한 대한민국 군인으로 국토 방위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민 리포트 장진아입니다.